오늘은 단단한 복부를 중심으로 팔과 다리를 움직이면서 하는 코어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에 앉으셔서 두 다리 산을 만들어 주실 건데요. 다리 간격은 골반 넓이로 벌려 주실 거고, 양쪽 손바닥은 제 무릎을 감싸 주세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엉덩이 잘 쓸어 올려 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양쪽 어깨를 으쓱 올려 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날개뼈를 꾹 내려 긴 목을 만들어 주세요. 한번더 반복할게요. 마시는 호흡에 양쪽 어깨 으쓱, 내쉬는 호흡에 날개뼈를 다운. 이번에는 어깨는 가만히 두고요. 마시면서 키를 조금 더 세워 볼게요. 내쉬는 호흡에 골반부터 천천히 떨어뜨려서 내가 버틸 수 있는 만큼만 살짝 무릎에 매달려 볼게요. 올라오실 때는 갈비뼈를 먼저 접어서 올라옵니다. 키를 한번더 세워주시고 숨을 마셔볼게요. 내쉬는 호흡에 다시 골반뼈부터 천천히 떨어뜨려서 내가 무릎에 매달려서 버텨볼게요. 올라올 때는 다시 갈비뼈부터 말아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마시는 호흡에 다시 한번더 옆구리까지 길게 늘려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골반뼈부터 하나하나 말아볼게요. 이 자세에서 홀드. 오른손과 왼손을 뻗어서 자세를 유지합니다. 3, 2, 1. 숨 들이마셔보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척추를 바닥으로 펼친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려갈게요. 5, 4, 3, 2, 1, 다운.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주실 거고요. 다리를 90도 정도 각도가 나오게끔 다시 한번 산을 만들어주세요. 양손은 내 엉덩이나 골반 옆에 만들어주실 거고요. 마시는 호흡에 살짝 허리가 바닥에서 뜰수 있게끔, 내쉬는 호흡에는 등허리를 바닥에 밀착해 주세요. 두번더 반복할게요. 마시면서 허리를 바닥에 떼서 약간 오리 엉덩이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등을 아치 만들어 주시고, 내쉬면서 내 골반을 갈비뼈 쪽까지 당겨 볼게요. 마지막 마시고 내쉽니다. 자, 이번에는 숨을 들이마셔 보고요. 내쉬는 힘으로 엉덩이 골반부터 들어서 천천히 힙 브릿지 올려주세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척추 하나하나 느끼시면서 내려오실 거예요. 엉덩이가 가장 마지막에 다운될 수 있게끔 한번더숨 들이마시고 내쉬며 등허리 밀착, 다시 엉덩이 가볍게 힘줘서 천천히 꼬리뼈부터 허리, 그리고 등이 떨어질 수 있게끔 브릿지 자세 유지하세요. 무릎이 바깥쪽으로 벌려지지 않게끔 앞쪽 향해서 쭉 뻗어주실 거고, 발바닥도 흔들리지 않게끔 펼쳐서 꾹 지지해 주세요. 마시는 호흡에 양손을 머리 위로 쭉 뻗어서 만세 동작. 내쉬는 호흡에 다시 밑으로 다운. 후. 이 동작 두 번만 더 반복할게요. 숨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후. 한 번만 더숨 들이마시고 내쉬어 볼게요. 후. 자, 브릿지 동작을 하실 때는 너무 허리를 꺾어서 과도하게 굴곡이 되지 않게끔 사선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마시면서 양손 머리 위로 번쩍, 내쉬는 호흡에 힙을 다운 내려주시고, 손을 앞으로 나란히 뻗으며 갈비뼈가 골반과 가까이 올수 있게끔 날개뼈를 떼어주세요. 이때 목만 이렇게 꺾어지지 않게끔 등은 바닥을 꾹 누르고 있습니다.
브릿지 동작과 다시 연결해 볼게요. 마시고 손 만세, 엉덩이요. 내쉬고 힙 다운, 손끝 크게 펼쳐서 무릎 가까이. 두 번 더 마시고. 내쉬고 힙 다운, 손 크게 휘저어 올라오기. 한 번 더 마셔보고요. 내쉬어 볼게요. 엑셀 후. 홀드. 3, 2, 1. 자, 가능하시면 오른발을 살짝 떼어주시고, 또 괜찮으시면 왼발 살짝 떼어볼게요. 양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감싸주시고, 왼쪽 다리는 사선 밑으로 펼쳐볼게요. 원 레그 스트레치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은 호흡에 반대쪽 다리로 스트레치. 마시고, 내쉬며 후. 셋, 내쉬고 후. 넷, 엑셀 후. 다섯, 내쉬고 후. 한 번씩만 더 가볼게요. 여섯, 마시고 내쉴게요. 후. 자, 이번에는 양손으로 힘겨루기 하듯이 손바닥으로 무릎을 더 누르면서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내쉬는 호흡에 왼쪽 후. 마시고 오른쪽, 내쉬고 왼쪽 후.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한 번씩만 더 가볼게요. 숨 마시고, 내쉽니다. 후. 양쪽 발바닥을 다운, 살짝 등을 대고 목 휴식 시간 줄게요. 자, 방금은 한 다리씩 원레그 스트레칭이었고요. 두 번째는 더블레그 스트레칭 할게요. 양쪽 발을 테이블탑 자세로 만들어 주실 건데, 허리가 뜨지 않게끔 등허리 바닥에 밀착할게요. 마시는 호흡에 양손을 머리 위로 뻗으며 두 다리를 스트레치. 내쉬고 손끝 크게 서클 돌려서 양쪽 무릎을 감싸 안고 마찬가지로 날개뼈를 살짝 대서 올라옵니다. 목을 꺾지 않고 최대한 내 갈비뼈를 골반 쪽으로 당겨 올라올게요. 마시는 호흡에 다시 눕고요. 내쉬면서 후. 셋, 내쉬고, 넷 들이마시고, 내쉬어 볼게요. 자, 이 동작이 적응이 되신다면 누우실 때 등을 대지 않고 떼인 상태로 반복하실 거예요. 마시고, 내쉬고, 둘 들이마시고, 내쉬고, 두 번 더, 셋, 엑셀, 후. 마지막 하나, 내쉴게요. 등을 다운, 무릎을 가슴까지 안아줍니다. 양손으로 내 허벅지 안쪽을 잡아주실 거고, 살짝 반동을 이용하셔서 턱을 당겨 올라올게요. 그 다음 동작은 롤링 라이크 볼 동작이에요. 공처럼 몸을 둥글게 말아서 롤링 시켜줄 겁니다. 이때 등으로 바로 턱 떨어지지 않게끔 최대한 방금 연습했던 분절을 이용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양쪽 손을 허벅지 안쪽에 주셔도 괜찮고요. 네, 무릎을 감싸 주셔도 괜찮아요. 양쪽 다리를 모아 주실 거고, 척추를 더 위로 깊게 펴입니다. 숨 들이마시고요. 내쉴게요. 하나, 둘, 후. 셋, 넷. 자, 이 동작이 적응이 되시면 착지하실 때 발을 땅에 붙이지 않고 떨어뜨리실 거예요. 갈게요. 고! 홀드. 둘, 홀드. 쓰리, 스탑. 마지막 하나, 홀드.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내 다리를 잡아주실 건데, 손으로 발목을 꽉 잡아주시면 중심 잡기가 힘들고요. 손바닥으로 내 종아리를 감싼다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숨을 들이마시고 척추를 더 길게 늘렸다가 등으로 떨어지지 않게 골반부터 안으로 말아서 밸런스. 둘. 밸런스. 셋. 밸런스. 이 동작이 힘드시다면 처음 자세처럼 손을 허벅지 안쪽에 대시고 살짝 다리를 벌려서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라스트. 셋. 양쪽 발바닥을 내려놓으실 거고요. 두 가지로 롤업 롤다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펼쳐주시고 마시며 어깨 으쓱, 내쉬며 다운. 처음 했던 동작과 비슷하죠? 키를 늘려서 숨 들이마셔보고 내쉬며 8카운트로 쪼개서 내려갈게요. 8, 7, 6, 5, 4, 셋, 둘, 하나. 마시고 손 머리 위로 번쩍. 내쉬며 턱을 먼저 당겨서 올라올게요. 위로 업 들이마시고 반복합니다. 내쉬고 천천히 배꼽부터 끌어당겨서 배꼽 쓱. 척추를 바닥에 펼치며 내려갈 거예요. 8, 7, 6, 5, 4, 3, 2, 1. 마시며 손 머리 위로 번쩍. 마지막 숨 들이마시고 턱을 당겨서 배꼽이 쑥 들어가게끔 등을 C컬로 말아줄게요. 정면으로 허리를 세웁니다. 이 자세가 잘 되시면은 양쪽 다리를 펴서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다리는 골반 넓이로 벌려주실 거고 발끝을 몸쪽으로 잡아당겨주세요.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쭉 뻗고요. 뒤꿈치가 바닥에 닿아 있을 때 여기에 묶어 있지 않고 왔다 갔다 자유롭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마시며 양쪽 어깨 으쓱, 내쉬며 날개뼈다운 목 더 길게 만들어주시고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골반부터 말아 내려갈게요. 8, 7, 6, 5, 4, 3, 2, 1 마시고 내쉬며 손끝으로 무지개 그리듯이 큰 서클 천천히 꼬리뼈 말아볼게요. 허리를 펴지 않은 상태로 일어나실 거고 천천히 척추를 다시 세워줄게요. 이 동작 한 번만 더 반복하겠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양쪽 어깨 으쓱, 내쉬며 날개뼈 다운. 척추를 더 위쪽으로 세워주시고 내쉬며 배꼽 쑥 들어가요. 8, 7, 6, 5, 4, 3, 2, 1 마시고 내쉬면서 턱을 당겨서 올라올게요. 허리 피지 않아요? 그대로 등 동그랗게 말려서 내려간 상태. 천천히 정면으로 세워줍니다.